초보자한테 가장 적합한 낚시는 제가 이렇게 강습을 많이 해보면 가장 적합한 낚시는 사실은 비자립질을 이용한 막대지가 가장 적합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막대지, 구멍지 언제 쓰는지 또는 왜 쓰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 왜냐하면 당장에 낚시를 하시려면 채비를 해가지고 바늘에 미끼를 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제일 고민이신 게 처음에 찌낚시를 할지 막대지를 쓸지 또는 구멍지를 쓸지 이것조차도 막 헷갈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전문가가 구멍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초보자가 막대지를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막대지를 사용할 때가 있고 구멍지가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낚싯대부터 설명을 드리면 루어에서는 그냥 로드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로드를 설명드리면 기본 길이는 5m 30입니다. 다 보시면 530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낚싯대 표준 길이는 5m 30. 그 다음에 구분할 것이 릴의 명칭. 명칭을 일단 아셔야 되잖아요. 명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줄을 잡았다 풀었다 하는 요거 혹시 아시는 분? 베일을 제껴야 됩니다. 그런데 베일이 어떤 건지 모르시면 뭘 제껴야 되는지 모르니까 명칭은 무조건 설명을 드려야 돼서 자 줄을 잠궜다 풀어주는 요게 베일. 다시 한번 잠궜다 하는 요 단추같이 생긴 게 노브. 그 다음에 물고기가 강한 힘을 쓸 적에 서서히 풀리게 할 수 있는 이겟레. 그리고 요거는 핸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명칭은 다 이제 아시겠죠.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구분은요 안에 베어링이 많으냐 적으냐 그 정도 차이입니다. 물론 뭐 정교한 일은 더 좋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4 베어링 뭐 5 베어링 이렇게 베어링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감을 때 부드럽습니다. 그럼 초보자분들은 여쭤보시는 게 뭐 일 그냥 고기 잡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한 30cm만 되는 대물을 잡아도요 싸구려 릴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감겨지지 않아요. 근데 좋은 일은 그냥 뭐 큰 고기가 그래도 부드럽게 감기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보통 낚시꾼들은 릴은 좋은 걸 씁니다. 릴은 왜냐면 거의 반영구성입니다. 근데 낚싯대는 초보자용은 좋은 걸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비싸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많이 뿌려먹습니다. 생각보다 낚싯대 잘 안 뿌려먹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초리대는 똑똑 부러지고요 허리대도 많이 상합니다. 왜냐면 바늘이 걸렸을 적에 초보때는 잘 교육을 안 받으면 빼겠다고 빨리 들거든요. 가운데 충격이 가서 나중에 가운데가 뚝 부러집니다.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초보자 때 낚시나 이제 취미 그만할래 하는 이유가 장비를 누가 세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일단 사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낚시방에 가서 뭐 사세요 그러면 그냥 노말적인 걸 맞춰주는데 그걸 관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중간에 그 충격이 간다는 것도 몰라서 막 하다 보면 릴이나 대나 다 망가집니다. 저는 이제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들을 많이 하고 특히나 기구를 쓰는 그런 장비 운동을 많이 했는데 장비는 관리를 잘 하시고 장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수록 그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나게 이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낚시를 잘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장비를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궁금하신 게 하나 또 있으실 거예요. 원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릴에서 감긴 원래 나오는 줄 그래서 원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늘 끼는 투명한 나이론 줄 그거를 물고기 목을 콱 잰다 해서 목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원줄과 목줄을 왜 구분할까? 혹시나 아시는 분? 그냥 여기다 그냥 묶어서 하면 되잖아요. 원줄에다가 채비 복잡하게 안 하고 여기다 그냥 묶어서 바늘 묶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원줄하고 목줄을 따로 구분할까요? 지금 저 원줄은 이렇게 좀 화려하고 목줄은 거의 다 투명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바늘 묶는 줄은 투명, 미래에서 나오는 원줄은 보통 이렇게 화려한 색깔, 눈에 잘 띄게. 고기가 잘 못 보이게, 안 보이게. 네. 자, 원줄은 이렇게 색깔을 주는 이유가요. 실제로 낚시를 하시면 원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줄이 너무 늘어져 있거나 너무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물고기가 잘 물지를 않습니다. 늘어져 있으면 챔질할 때 느리겠죠. 다시 당겨졌다 일자로 펴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너무 당기고 있으면 모든 낚시는 내가 낚시를 잡은 원줄이 긴장을 주고 있으면 고기들은 다 거부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그냥 새우가 그대로 떨어져야지 내가 줄을 딱 잡아서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뭐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새우가 그냥 놓치면 그렇게 떨어지겠지만 줄로 텐션을 이렇게 주고 있으면 새우가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떨어지겠죠. 뭐 이해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지는 부자연스러운 연출은 루어도 마찬가지고 찌낚시도 마찬가지고 물고기가 확 덤벼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줄은 대부분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색깔을 씁니다. 간혹 가다 투명을 쓰거나 흰색 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줄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줄을 차가고 나가는 그 물고기의 힘을 보려고 해서 보통 갯바위에서는 투명한 줄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원줄을 거의 보지 않거든요. 눈앞에서만 보고 원줄이 쫙 차갈 때만 딱 드래그 때문에 땡기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채비가 찌입니다. 찌, 찌. 그럼 찌의 역할은 첫 번째 누구나 하는 고기의 입질, 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찌가 혹시라도 아시는 분. 그러니까 찌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역할도 또 있거든요. 찌가 그러니까 입질을 보여주는 가시성의 역할도 있지만 혹시 비거리는 조금 멀리 가는. 네. 초보자시지만 이 생각나게 하시는 맞아요. 비거리 역할 합니다. 던질 때 그냥 빈 줄을 잡고 던질 수는 없으니까 비거리 역할하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좀 더 들어가는 비거리 말고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시성, 고기가 도대체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그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던지는 용도가 있고, 세 번째는요 내 낚시 바늘이 어디 있는지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막대찌와 구멍찌를 왜 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대찌를 쓰는 이유가 있고 구멍찌를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연아 바람. 맞아요. 바람. 일단 또 하나. 또 그러면 구멍찌가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막대찌가 많이 받을까요? 막대찌. 막대찌. 그래서 쓰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수심. 우리가 바다에 가면 항상 뭐가 있죠? 바다에 가면 파도. 네. 파도. 막대찌는 파도가 치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구멍찌는 파도에 따라 설치. 이런 차이. 그 다음에 또 수심. 아, 수심도 맞습니다. 수심은 찌의 종류에 따라서 막대찌라도 수심을 깊게 쓰려면 호수가 점점 깊어지고 낮은 것 쓰면 나빠질 수 있는데 그것도 한 절반 정도는 맞아요. 수심에 따라서 막대찌 쓰기도 하고.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바람, 두 번째는 파도입니다. 파도. 바람이 많은 곳에는 막대찌를 쓰면 바람이 계속 밀려옵니다. 찌를 끌려가서 바람이 밀려옵니다. 구멍찌는 그러지 않은 역할을 하고,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나 하나 더 들어야 돼요. 조류가 빠른 데는 막대찌를 못 씁니다. 막대찌가 이렇게 써야지 시야성이 좋은데, 만약에 조류 타는 곳에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누워서 갑니다. 완전히 끌어서 가기 때문에, 물론 하기도 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조류가 빠른 곳은 구멍찌를 쓴다. 근데 저도 낚시하는 분들하고 감론을박을 하고 서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막대찌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막대찌만, 구멍찌 하나도 안 쓰고 갯바위 가도 막대찌만 쓰는 사람도 많고,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과연 막대찌로도 구멍찌 역할을 할까? 똑같이 역할을 합니다. 똑같이 역할을 해요. 오히려 이런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갯바위는 조류가 세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하기 때문에 얘가 누워서 있는 건지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입질은 똑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대신에 조류가 너무 세면 완전히 누워버리긴 하겠죠. 근데 장점이 뭐냐면, 갯바위에서 제가 막대찌를 써보고 구멍찌 쓴 사람이 시합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막대찌가 이깁니다. 왜냐면 구멍찌는 물고기 차고 쫙 나갈 때만 이 줄을 보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멀리 떨어지면 눈에 안 보입니다. 조그만한 찌가 거의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막 올라오는데, 막대찌는 한 50m, 찌의 종류에 따라서 50m, 100m가 보입니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막대찌를 안 쓰는 이유는 그냥 제가 쓰는 그냥 일반적으로 구멍찌를 많이 쓰니까, 또는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신에 세밀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세밀한 이유. 그거는 잠깐 5분 쉬었다가 세밀한 이유로.